Where are you going, Michelle? I will go to Nansamart. Why? For the supplies in our community, country. Yes. 요즘 필리핀에서 유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팬트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각자 그날 먹을 만큼만 이렇게 들고 가는 이 코로나 때 서로 나눔을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커뮤니티 팬트리에 쓸 물건들을 사고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또 해주셨어요. 저희가 커뮤니티 팬트리 간다든가 계란에다가 또 이렇게 과일까지 참 많이 준비해 주셨죠. 홍조림은 또 저희 딸 유튜버인데 크리스티 빠따 이름으로 또 이렇게 도네이션이 들어왔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동참하길 원해서 송금을 했더라고요. 후원금으로 저희가 또 이제 구입을 해서 내일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아침부터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텐트도 치고 또 테이블도 배치해서 먹거리를 좀 이렇게 진열하라고 합니다. 선제, we will arrange it over here. 리또? 리또, you are here? 예, 저희가 커뮤니티 팬트리라고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공짜죠? 프리입니다. 프리. 예, 가져가실 분들 오셔서 프리로 가져가시고. 오케이, we will arrange. 예, 야채가 이제 도착해서 예예. 예. 오늘은 학교가 준비하고 내일은 학교가 준비하고 예. 이제 원하는 사람들 자원해서 음식이 많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준비했어요. Are you happy? Yeah. 예? Okay now. Is that all ready? Yeah. It's okay. Any kind. Yeah. Okay. On behalf of these people, yeah. We would like to thank Neverland Christian School. Though they're Koreans, they've shared their blessings to less fortunate people. Salamat po. Ay, kamsahamnida. Ah, kamsahamnida. Enjoy your stay with us here. Yes, okay. Yeah. Thank you po. 8시 30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웃분들이 8시부터 와서 기다려서 너무 죄송해서 그냥 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살람 아빠. 네, 예. We have a podcast also. We have a podcast same time. 아. 예. Tomorrow, yeah. 예. 예. 저희 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또 주민들이 또 좋아하시네요. 내일도 저희가 같은 시간에 네, 살라마포 같은 시간에 또 하려고 합니다. 네. 아, almost done. 예? See you tomorrow also. See you tomorrow. 두 번째 날에 있을 저희가 커뮤니티 팬트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스페셜하게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이 다 도네이션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 오늘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엄청 많죠. 우리 학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You can say SES parents fighting. Tomorrow. 오늘은 어제보다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오늘은 광고가 돼서 그런지 번호표를 지금 아내가 나눠주고 있고요. 소셜 디스턴스 아나운서먼트 아나운서먼트. 오늘 둘째 날은 아침 6시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또 이렇게 또 뽀락 우리 경찰분들이 오셔서 또 통제도 해주시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도 오셔서 같이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음식들을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어제보다 음식들이 되게 많이 모아졌어요. 뒤늦게 저녁에 다들 오셔서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구름이 또 해를 가려줬어요. 우리 또 학부모님이 또 야채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계란도 갖고 오시고 살라마뽀 마미. 거의 끝나갑니다. 네. 살라마뽀. 지금까지 한 260명 정도의 가정이 260가정 정도가 왔는데요. 이쪽 주변에는 할로블록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로블록 공장의 직원들도 와서 받아가시고 공사장에 있는 또 일꾼들도 하루 한 끼 먹을 거 받아갑니다. 예. 예, 우리 경찰 아저씨들은 이제 통제하시고 거의 끝나가니까 사무실로 들어가신다고 이제 가셨습니다. 학부모님이 또 갖고 오셨어요, 라면을. 살라마뽀! 저희들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 물건도 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모았고 너무 수고했어요. 오늘 저희들의 나눔은 끝났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나눔은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나누며 삽시다. 나누며 살아요, 여러분. When no one showed you that you deserve the world, and I know that love will someday come around.